반짜인들이야. 몇 페이지? 33쪽. 33쪽이에요. 이 오근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생기면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꾸죠? 오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초기불교, 그 다음에 연각, 그 다음에 대승, 이 성문, 연각, 보살 이 3승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게 뭐라고요? 37조도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37조도품을 이해하고 37조도품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줄 알면 유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유익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로만 오근을 배웠는데 이것이 실제 생활에, 아,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오근과 오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 보면은 샀다. 자, 거기에 노트 따라올 수 있죠? 믿음, 위리야, 정진, 샀띠, 이념, 사마디, 그 다음에 정, 빤냐, 지혜, 이걸 오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위리야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원어가 위르, 위르, V-I-R이 원어예요. 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정자라는 뜻이에요. 위르가. 이 정자에 힘이 있어서 그 저기가. 그래서 이 정자는 난자를 만나면은 그러면은 막 그냥 쏜살같이 그 뚫고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힘, 노력, 그렇게 해서 위리아예요. 그래서 위리아는 뭐냐면은 자기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불독이 이 살코기를 물고 늘어져서 이게 안 놓는 것처럼 끈질기게 대상을 잡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요게 위리아예요. 지금 이제 둘째 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수행을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리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제 했던 것들의 반복이에요.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몸도 조금 노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나 신체적인 여러 조건들이 조금 피로도가 쌓일만할 때예요. 이때예요. 요때 이제 영리한 사람은 비타민제를 하나씩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영양이 안 받쳐주면은 퇴굴심, 아우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 없어요?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위리야, 이 노력하는 마음이, 노력은 무엇을 노력하느냐, 목표를 얻을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샀띠의 목표가 뭐죠? 샀띠의 목표가 첫 번째 신, 수, 심,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참 마음과 가짜 마음을 우유하고 물을 분리하듯이 분리할 때까지, 내 참 마음이 보일 때까지
이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참마음과 가짜 마음을 어떻게 분리를 하죠?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조건 가짜 마음이에요. 아, 그것은 그래서 알아차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알아차려서 내려놓아야 돼요. 알아차림이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혹독한 경험을 했죠.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가라앉을 때 과거의 기억에 묻어있던 여러분들의 기억이 묻어있던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기억, 무덤덤한 기억,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억은 이 셋 중에 하나라. 좋았던 기억, 싫었던 기억, 무덤덤한 기억. 이 세 가지 기억이 이것이 무엇으로 변하냐면은 탐진치로 변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구니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았던 기억도 기억이라고 대상화시키고 싫었던 기억도 기억이라고 대상화시키고 무덤덤한 기억도 대상화시키고 그거를 대상화시켜서 아는 마음 하나가 뚜렷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상화시켜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의 목표는 어디까지냐면은 모든 대상화 될 수 있는 것을 다 대상화시켜서 아는 마음이 홀로 청정할 때 이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응무 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 이게 비슷한 걸 지금 우리 사띠에 수행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이 서로가 다 근본에서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 사띠에 그리고 사띠를 통한 위리야 지금 여기는 위리야가 노력이 뭐냐면은 사띠의 비리야예요. 자, 시작이 전부 다 사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노력이 어디에서 멈추나 응무 소주 이생기심 거기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이 정진 노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노력이 지나치면 뭐가 생겨요? 집착, 욕심, 다른 말로 들뜸이 생겨요. 들뜸이 생겨요. 그래서 이 노력이 무엇에 의해서 가라앉혀줘야 되죠? 삼매. 삼매에 의해서 이 노력을 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 노력의 그 열을 삼매, 쉬다, 아주 쿨링하는 그런 이제 그 삼매의 상태로 이 노력의 열을 가라앉혀줘야 돼요. 그래서 삼매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노력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매의 차가운 물로 뜨거운 노력을 중성화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노력 그 다음에 삼매를 갖춰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빨리어로는 샀다 혹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실았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실었다 혹은 샀다를 뭐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냐면 confidence, 신뢰라고 표현해요. 이 신뢰는 뭐냐면은 신뢰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는 거예요.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 그 신뢰감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문해와 사해, 부처님 경전에 대한 들음과 이해에서 신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이 사띠 수행을 하기 전에 문예와 사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신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리라 하고 우리는 수행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연기를 확인해야 되고 무아를 확인해야 돼요. 부처님이 오온 무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그래서 이치적으로 연기와 오온 무아가 이 사띠를 하기 전에 잡혀 있어야 돼요. 연기와 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기와 무아라고 하는 두 가지 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아와 연기. 이 세상의 발생은 무아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 이 세상의 발생은 연기로 말할 수가 있고 마음의 본질은, 이 세상의 본질은 무아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과 현상을 무아와 연기로 우리는 표현했고 무아와 연기를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처님에 대해서 신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혼자 가게 되면은 신화적으로 믿어지기가 쉬워요. 믿음은 이 신화적으로 가기 쉬우니까 이거는 빤냐 지혜에 의해서 물을 좀 타줘야 그러면 중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굳은 믿음은 지혜를 개발시켜서 중도의 길로 가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 것인가? 자, 무엇이 지혜라고 얘기가 되었죠? 꿰뚫어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자, 그래서 위, 빠사띠, 그래서 꿰뚫어서 보는 것이 지혜예요. 꿰뚫어 봄, 위, 빠사나, 꿰뚫어 보는데 무엇을 꿰뚫어 봐요? 나를 꿰뚫어 봐야 돼요. 무엇을 꿰뚫어 봐야 돼요? 세상을 꿰뚫어 봐야 돼요. 나와 세상을 꿰뚫어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의 합성이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변하면서 고통을 주고 무아인 상태로 존재한다. 무상코 무하로 오온들이 합성되어 있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자, 이 꿰뚫어 보아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 합성되어 있는 것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합성되어 있는 것을 해체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합성되어 있는 것이 해체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성되어 있는 것이 해체된 것을 열반이다. 자, 합성되어 있는 것이 해체됐다. 오온이 해체되고 지수와 풍사대가 해체되는 거예요.
지수화풍 사제가 해체되면 우리의 몸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지수화풍 사대를 어떻게 해체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지수화풍이 계속해서 생멸하고 고이고 무화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써 지수화풍 사대가 나나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지고 나와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졌을 때 지수화풍 사대를 어디다가 집 밖에 던져버려. 집 밖에 던져버리면은 며칠 안 있다가 그냥 차와 자동차 사람들이 밟고 던지면은 그냥 깨서 사라져버려. 내 집안에다가 곱게 모셔놓으니까 수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지수화풍 사대가. 바깥에 놔두면 먼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내 것이라는 그런 오해가 사라졌을 때 그때 지수화풍 사대는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오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돼요. 저녁이 되면은 의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의도를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에 의도를 한번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의도가 빠진 색, 수, 상, 식 이 네 가지를 관찰을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혹여라도 이 중에서 색수상식을 관찰하는 것이 경행도 중에 혹은 좌선하는 도구 중에 관찰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할 때 집중을 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색수상식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확실해요? 스님도?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전부 다 꺼주세요.